주말이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이들 응원을 와주시고 네. 계십니다. 아시는 분은 아니시죠? 62대 52고요. 마지막 4쿼터입니다. 정면에 박지수 쏩니다. 석점! 청주체육관 올스타전이 아닙니다. 아, 오늘 석점을 두 개나 꽂아놨습니다. 그렇죠. 미수비자들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박지수 선수 굉장히 주저하지 않고 지금도 탑에서 좀 백보드를 이용해서 던졌거든요. 네. 안쪽에서 볼 놓쳤어요. 빼내는데요. 올라갑니다. 마이샤. 20득점씩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4쿼터 초반에 그래도 좀 마이샤 같은 점수를 올리면서 따라갔어요. 가나는 점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좀 외곽에서 좀 외곽 슛을 조금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다시 지역 수비인데요. 박지수 하이퍼스 로우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밑에서 제이지. 결국 이렇게 좀 지역 수비를 깨뜨리는데 박지수가 중심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박지수 선수가 탑에서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요. 이 로포스의 뭐 톤튼 선수, 지금은 최진 선수가 공략을 잘해주면서 득점을 성공을 했고요. 네. 강계리가 돌아 들어가면서 던져놓습니다. 67대 56입니다. 강하정! 석점! 강하정! 지금 KB 스타즈의 슛이 터지는 부분 위치가 지금 투탑 위치에서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네.